시작됐습니다. 상대는 테란전이에요. 상대 테란이에요. 테란. 3만원 올 캐리어 승리. 그 상대가 지금 테란전인데, 예, 그 최소한의 뭐 그런 그 없이 그냥 무조건 올리 캐리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예,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 유닛 없이 그냥 올리 캐리어로만 이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게임을 이렇게 하면서 게임을 풀어나가면서 캐리어를 갖다 중점으로 해서 올 캐리어로 이렇게 게임을 끝내달라는 건지, 그게 조금 혼동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 예. 그게 게임을 이렇게 풀어나가되 모든 유닛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캐리어 위주로 해가지고 이겨달라는 건지, 아니면 아예 질럿이며 드라곤이며 모든 거 다 배제하고 이렇게 원하시는 건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상대는 테란전이고 지금 이 맵은 매치 포인트에 2인용 맵입니다. 2인용 맵 레더예요. 레더 새 아이디로 지금 하는 거예요. 새 아이디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에서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예, 이해했고 한번 올 캐리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타크래프트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는 손놀림이거든요 여러분들. 예, 개념도 중요한 거 맞아요. 정말 중요한 거 맞는데, 손놀림 자체가 아예 안 돼 있는데 마우스질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마우스질이 안 돼 있는데 개념대로 개념을 안다고 해서 게임이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지지 않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항상 게임을 할 때 이 마우스 감각, 이 마우스 드래그질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감각을 본인 마우스 그 본인 손 설정 마우스 세팅이라고 하죠 니들. 예, 이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해주면서 게임을 해줘야 돼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단 바로 땡땡을 한번 꽂았고요. 약간 궁여지책이었어요. 약간 방금 좀 사인을 늦게 받는 바람에 땡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거죠. 마우스 감도는 컴퓨터 그 윈도우마다도 다르고 마우스마다도 다르고 해가지고 제가 뭐 딱히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예, 제가 마우스 외워도 안 쓰거든요. 보통 저는 윈도우 10 기준으로 중간 정도쯤에 두고 중간 정도쯤 중간에서 한 칸 앞쪽에 그 정도로 해놓고 사용하곤 합니다. 질러 나만이 찍어줘야겠죠. 마린 정찰 떠나주고 마왕 쪽에 프로브 3마리 정도 붙여주고요. 올리 캐리어를 이기기 프로브 찍어주고요. 양쪽으로 요 프로브는 정찰 떠나는 거예요. 상대 좀 당황했겠죠 그죠? 땡더블 꽂혀있으니까 그죠? 상대 심리를 좀 이용해야 된다 그죠? 프로브 꾸준하게 찍어주고 러시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맵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질럿은 바로 달립니다. 테란 쪽 바로 달려요. 그리고 바로 드라곤 생산해주고 그죠? 그리고 드라곤은 원 드라곤만 생산해주고요. 아마당 쪽에 파일런으로 입구를 좀 좁혀주는 게 좋겠죠 그죠? 이왕에 파일런 찍을 거 맞죠? 예. 그리고 요거는 페이크입니다. 요거 사업 페이크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아마당에 프로브 찍어주고 요건 사업 페이크입니다. 자, 질럿으로 후벼 파주고 드롭 싸워줍니다. 질럿 컨트롤 살짝 해주고 요건 정찰이죠. 상대 투 팩토리 확인했고요. 요건 잠시 시간만 좀 걸고 있겠습니다. 가스통 바로 올려주고 바로 스타게이트. 상대 좀 당황했죠 그죠? 그럼 찍어주고 드라곤 한 마리 사업은 다시 찍어주겠습니다. 다시 찍을 수밖에 없죠 그죠? 벌처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가성 바로 놀려주고 압박
도망갑니다. 오만하면 안 되겠죠? 부럽지고 주고 발론 하나 더. 투 벡토르기 때문에 좀 긴장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스타게이트 완성되면 스타게이트 하나 더. 그리고 나서 플리베건 올려줍니다. 그럼 조금 더 생산해주고. 건무랑님 후원 3,000원 감사합니다. 형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빨리 대답해줘요. 금요일날 임용 1차 발표나요? 응원해주세요. 권호랑님께서 유튜브로 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형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빨리 대답해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생긴 걸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예, 좋은 대답 됐나요? 예. 금요일날 임용 1차 발표나요?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붙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이야! 파이팅 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정면 쪽에 자리 잡아주시고요. 캐리어가 생산하기 전쯤에 미네랄 700과 가스 500은 딱 맞게 갖춰주는 거 맞죠? 딱 맞게 지켜줘 맞죠? 예, 느낌 아니까. 상대가 이제 2팩까지 정찰이 됐고 뻘차가 오든 3탱크가 오든 맞죠? 강력한 러시가 오긴 오겠네요. 그죠? 예. 드라곤 찍어주고 속옷 뻘천데요. 조심해야겠는데 그죠?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프로브 좀 더 찍어주고 드라곤 사업은 완료됐고요. 프로브 나오세요. 3탱크네요. 프로브 나오세요. 다 될 수도 있어요. 드라고 무빙 좀 타줘야겠죠? 얼처 못생 까도록 도망가주고 홀드 잡아줍니다. 컨트롤 침착하게 무빙 당겨주고요. 그죠? 전원이 죽는 것보다는 한 명이 이렇게 죽는 것이 낫겠다. 그죠? 예. 소탐 대실 하지 말아야겠죠? 오늘의 사자성어 소탐 대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서 질러도 생산 뒤쪽에 있는 거 홀드 잡아주고 앞쪽에 있는 거 희생양 삼아줘야겠죠? 희생양. 그러면서 캐리어 뽑은 것들은 뒤쪽에다가 상대가 혹시 모르게 지쳐서 지지를 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협적인 공격은 자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드라군 조금 더 생산해주고요. 발랑 하나 늘려주고 원몰 체킷. 자, 요런 상태가 되면 자 트리플 쪽에도 보내주고 정면 쪽에도 질럿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캐리어 01업까지 찍어주고요. 자, 요거는 이제 마인 시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달려주는 거예요. 마인 역개방 유도가 먹히지 않았고요. 캐리어는 조금 더 생산해주고 상대는 캐리어라는 의도를 꿈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질러서 무빙으로 갈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할 캐리어 타이밍과 숫자라는 얘기겠죠. 언덕 쪽에다가 홀드 잡아주겠습니다. 자, 상대는 저를 호구로 알 겁니다. 그죠? 예, 빙다지 하바지로 알 거예요. 전혀 보수의 스멜을 풍기지 않았거든요. 홀드 두 마리 잡아주고요. 그죠? 캐리어 나오기 직전에 자, 랄레폰트 조금 바꿔주고 캐리어 생산해줍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폴레피콘 트리플 멀티도 슬슬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혹시 모를 레이스를 대비해서 로보틱스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런은 막히면 안되겠죠? 자, 마인이 하나가 제거가 됐죠. 그죠? 철저하게 침착하게 해줍니다. 이 뻘처는 도가 안에든 지죠? 죽었다 깨라도 못살아갑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서 드라곤도 생산해주고 캐리어 세기는 조금 작다. 그죠?
스캔이 아직까지 본진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줘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랠리 포인트 이쪽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스캔이 안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 안 가는 겁니다. 질럿들 무빙으로 상대 멀티 지울 수 있는 위치에다가 좀 뿌려주고요. 프로브 조금 더 찍어주고 그러면서 드라곤도 생산 랠리 포인트 바꿔주고 캐리어 바로 자 트리플까지 멀티를 쬐는데요 조금은 소름이 돋네요 그죠? 드랍시까지 생산이 됐어요 이제는 조심해야겠죠? 이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출발입니다 상대는 아마 지금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트리플 넥서스 꽂아주고요 많이 놀랄 거예요 상대가 이 타이밍에 유캐리어가 나올 수 없거든요 이론적으로 본진 쪽에 드라곤 3마리 아마당 쪽에 드라곤 3마리 드라시 날라온 거 확인했고요 캐리어 깜짝 놀랄 겁니다 캐리어 has a line 지지 나왔죠 질질 싸버렸지 상대 APM 366 실화냐 어이?